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고민들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수요일에 주식 닥터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 시황 뉴스를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에 대한 선물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장 정리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호실적에 상승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도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빅테크들의 호실적도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2,363선, 코스닥은 1.7%나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원달러만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2차전지주들의 급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상승했던 섹터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중국 광분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주의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마녀공장 뷰티스킨은 두 자릿수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무엇보다도 2차전지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새벽 시간 테슬라가 6%에서 7% 정도의 장중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면서 약 2% 정도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그동안 지난주부터 실적 쇼크로 인한 급락을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하고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수요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배터리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큰 좀 위기로 좀 어려움으로 우리 증시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달은 무슨 달일까요? 저는 이제 파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새벽 시간에 또 연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금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플레이션 아직 못 잡았으니까 금리를 뭐 이날 시점이 아니다. 혹은 국채 금리를
언제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제 발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으나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까지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새벽 시간에 있을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오늘 새벽 시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테슬라가 단기 저점 200불을 정정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단기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이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번 주 만들어진 정말 소중한 저점을 깨면서 추가적인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시켜 주셨다시피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자, 이제 다음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팔레스타인과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전쟁이라든 경기가 안 좋든 고금리든 뭐 파월 의장이 입을 열든 상관없이 다음 달 싸게 세일하는 화장품들은 네. 우리가 또 많이 또 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시청자분들의 건강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피부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그리고 광군제를 앞두고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장중에 강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제 중동 순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카타르의 이제 스마트팜 네, 관련된 협력을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 반도체 굉장히 뭐 인공지능 고도화된 4차 기술 쪽으로의 이제 섹터들만 움직이다가 오늘은 농업 관련주들이 스마트팜 관련된 테마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요 농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이데일리 네, 끝까지 네,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들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았던 이 섹터 화장품주와 스마트팜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농업 관련주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내용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 정리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첫 출연이신데 두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지난주죠. 10월 18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제주은행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에 갔고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장중 플러스 16%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일주일 만에 고가 기준 수익률 51%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제시드렸던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다음날 바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현재 10%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전략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제주은행인데 사실 뭐 이틀 만에 네. 50% 이상의 수익률이 났거든요. 네. 언제 처음 들어주시면서 좀 어떻게 볼까요?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이틀 만에 50%가 올라갔고 이제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대비 2차 목표가도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도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제주은행 종목이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근데 그 끌어올린 지점이 고점이 아니라 그동안 금리 인상 수혜주로 2만 7천 원까지 폭등했던 종목이 7천 원까지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이 나왔다. 근데 그 폭락의 끝에서 뭐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 날 시가 3% 출발해서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떠올리면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었거든요. 네. 네, 코스닥 3% 개파락 출발하고 금요일에도 무너졌는데 우리 제주은행 종목은 시장이 빠지면서 안정된 은행주들, 금리 배당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 수급이 붙으면서 우리 금요일 코스닥이 3% 무너졌었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플러스 16%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수요일 방송 보고 제주은행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이틀 만에 뭐 50% 수익으로 네, 좀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뭐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익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으로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 그리고 아쉽게 지난주 방송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종목에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7,500원 가격과 그리고 이제 8,0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저점을 다진다면 다시 한번 저평가 실적 견고한 종목이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그 시세를 리셋한 우리 이중바닥 구간에서는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관심 있게 추적하셔가지고 7,500원, 8,000원 부근에서의 다시 한번 뭐 50%는 아니라 하더라도 5%에서 뭐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관심주 네, 또 추가해서 네, 한번 상승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기회가 온다면 7,500, 8,000원 가격을 또 관심 있게 우리 좀 추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도 네. 우리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발발될 때마다 계속해서 히터로 관련 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고점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자, 7,900원짜리가 얼마까지 무너졌다. 2,000원대까지 마이너스 65%의 어려움이 생겼는데 자, 바닥에서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들을 포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날 플러스 6%까지 이제 시세를 기록하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단기 상승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대략적으로 2,70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지수가 굉장히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이 2,7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요 타점을 잘 추적하고 계시다가 네, 매수 타점을 이제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네. 오늘장 네, 우리 공략주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량톡에 입장하시고 방송 끝까지 공략주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이 두 공략주가 바로 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다음 AS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이 공략주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새로운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선물로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외국인이 양창에서 함께 매도세를 보였는데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 체크를 해봤더니 대형주들,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주, 앞으로의 업황 기대감이 큰 반도체주 이런 쪽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대형주들 사실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를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뭔가 유동성을 좀 잘 확보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뭉칫돈이 들어갔다가 나가기가 수월한데 우리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외국인들 매도세만으로도 종목들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현금화 유동성을 조금 확보해 놓는 형태로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5년물 국채금리가 5%를 뛰어넘었다. 근데 이제 채권은
이제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투자은행들 이런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하면서 지난 우리 이슈 중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이슈가 발생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했던 동결시켰던 네,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금융권, 미국의 은행권 혹은 뭐 투자은행들의 이제 채권발 좀 리스크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채권 수익률 하락에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던 공매도 주체들도 이번에는 이제 숏 포지션을 정리했다 이런 이제 발언들과 함께 이제 뭐 지수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금리고요. 근데 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도 못하지만 또 순식간에 인하하기도 좀 출구 전략이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국채 금리를 연준이 매입을 해주느냐 미국의 국채금리를 연준이 매입해줌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와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연준의 의사를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시간 파월 의장의 발언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는지 아마 금리를 현 상황에서 더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금리를 인하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 국채 채권을 이제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느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형주들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위주로 많이 좀 네,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낙폭이 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 구간에서 어쨌든 지수가 상승한다면 9월달, 10월달 많이 빠진 만큼 네, 우리 11월달, 12월달에는 좀 대형주들의 반등도 단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연말에는 대형주들의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거의 올해 초까지, 초 시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형주들이 좀 유망할지, 섹터 어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도 네.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이너스 50%, 60% 폭락한 종목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기관들도 공매도를 숏커버링을 쳐야 되고 공매도 세력들이 어쨌든 이제 숏커버링을 치면서 저점에 매수세가 유입될 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타이밍만 잘 맞출 수 있다면 2차전지 배터리 대형주들도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저는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안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카카오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이 사실은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 17만 원대부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네. 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5%가 현재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자,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 주느냐, 미국 국채를 매입해 주느냐에 대한 이슈로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대형주 중에서는 카카오 종목이 마이너스 75% 이상 무너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래도 좀 대형주 뭐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너무 힘들고 VC 계열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제 고금리 구간에서 스타트업이 망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기업들이 생기면 또 살아남은 기업들이 승자 독식으로 인한 그 플랫폼 그 매출의 이제 승리를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들이 문어발식으로 어쨌든 이제 계열사들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주가에는 악재로 반영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네, 그 시장의 매출을 좀 독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덧붙이면서 어쨌든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관심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폭이 큰 대형주 가운데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종목 카카오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개별주에 대한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진기업 쪽으로 인수가 확정이 된 YTN과 또 유진기업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YTN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또 급등을 했고 오늘은 좀 음봉을 보였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봐야 할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두 종목에 대한 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다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매각 이슈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이제 매각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면 실제로 이제 인수가 되고 이제 피인수가 되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 매출이 과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뭐 A라는 회사가 대주주고 B라는 회사가 대주주여도 매출이 막 급작스럽게 두 배, 세 배 올라가지는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TN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유진기업의 입장에서는 워낙 실적이 견고하고 저평가되어 있어서 네, 저점인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YTN 매각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하는 어쨌든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TN 종목은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00원까지 무너졌다가 이번에 9,5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장대 음봉이 좀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자, 7,900원 가격 그리고 7,800원 가격을 7,650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7,750원 가격을 기준 잡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7,750원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 매도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5,500에서 6,000원 부근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유진 기업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자, 회사가 너무 이제 실적이 사실 견고했거든요. 자, 유진 기업의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전일자. 근데 오늘은 한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기준 매출액 1조 4천억 그리고 그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하게 기록했었던 이 영업이익만 더해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천억, 천억, 천억 더하면 3천억이거든요. 네. 자, 3년치 영업이익만 더해도 3천억인데 요 회사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다.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 엄청난 하락과 저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YTN 최종 이제 인수자로 이제 선정됐다라는 이슈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슈가 이제 붙으면서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는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존 보유자분들에게는 저는 3,85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이탈하면 매도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3,550원 가격 대량의 거래가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3,550원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 돈 들어온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 네,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의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타점으로 좀 활용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네. YTN 종목은 기존 이제 실적 대비 매각 이슈로 고평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유진기업 종목은 워낙 실적이 견고한 회사가 바닥에서 이제 막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3,550원 구간 반등하는 타점에 우리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도 실적에 따라 다른 상반된 전망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저렇게 실적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전망이 좀 좋지 않은 쪽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콘텐츠주들인데요. 워낙에 주가 흐름도 좋지가 않고 많은 뭐 대형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이제 지난주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17% 정도의 폭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OTT 콘텐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게 보시는 것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쪽 시장 상황은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 콘텐츠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뭐 넷플릭스, 디즈니, OTT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영화 산업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차트 보면서 우리 대표적인 영화 관련주 한번 차트 보면서 왜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약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이제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CJ, CGV, 뭐 롯데시네마도 있고 하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CJ, CGV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주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따라가듯이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은 내부적으로는 CJ/CGV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와야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영화 제작 방송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CJ/CGV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천만 관객 이상의 좀 흥행할 수 있는 영화를 잘 뭐 개봉해서 네. 네, 정말 재밌는 영화가 나와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콘텐츠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주에 대해서 다소 좀 전망이 부진하다는 측면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주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39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매수가가 59만 4천 원에 비중은 10%.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반등은 나와주기나 할런지요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8%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40만 9,500원 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초 전저점보다 더 이탈을 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좀 수요 둔화 이런 우려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리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공시 내용들을 보면은 자, 내년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제 도요타가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호재적인 이슈들이 이제 발생된 그런 모습인데 자, 미국 이제 현지에서 완성차 업체들 노조가 파업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들이 파업하고 그들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피해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좀 피해가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이중바닥 가격이 약 35만 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39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저점 가격대를 다지고 주가가 6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랐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빠질지는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짧게는 39만 원, 길게는 35만 원 수준까지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30만 원 부근에서 그리고 35만 원 부근에서 60만 원까지 한 80%, 70% 이렇게 또 크게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으니 어쨌든 배터리 관련주들 실적은 2025년도 내년과 내후년 3년 뒤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자, 저점에서 여러분들 평단가를 많이 빠졌을 때는 낮춰가시고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청자분 평단가가 이제 6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59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자, 평단가를 낮춰놓고 49만 원 수준 그리고 50만 원에서 52만 원 수준 과거의 우리 지지라인들을 이탈하면서 이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다시 보면은 네, 기본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50 과거의 이제 저항 가격대 요 52만 원과 50만 원 가격대 요 구간대가 과거에는 지지 가격이었으나 그 자리를 이제는 이탈하면서 요 가격이 이제 저항 가격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9만 원, 35만 원 기준 잡고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 구간에서의 50만 원 초반 이제 1차 매도 그리고 나중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50만 원 후반에서 60만 원 초반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4487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LNF입니다. 매수가가 31만 2천 원에 비중은 20%. 주식 참 어렵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가 나왔습니다. 7% 오늘 약세 보이면서 14만 6,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월요일에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우리 양극재에 관련된 이제 중장기 공급 계약들을 이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네.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만 좀 빠르게 전략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31만 원 정도 가격이 된다면 네. 현재가 대비 거의 50% 정도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 LNF 종목이 지금 이제 공시를 하나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공시를 하나만 좀 띄워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F 종목이 지금 그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그 완공 일자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관련해서 네. 지금 뭐 정확히 지금 날짜가 네. 지금 언제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우리 내년 3분기에 이제 LNF 종목이 투자한 네,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내년 24년도 이제 9월 말에 이제 동 종목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LNF가 최근에 공시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공장 완공이 6천억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이제 짓고 있는데 그 설비의 완공일이 내년 3분기다. 그러면 4분기부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공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 테슬라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네, 그런 공시를 이제 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과대납품 구간에서 저는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과거에 자, 이 12만 5천 원 가격 그리고 자, 13만 5천 원 가격 이 가격대가 과거에 저항 가격이었으나 그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면서의 큰 상승이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뭐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가격을 기준 잡고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짧게는 17만 원, 18만 원, 길게는 20만 원에서 23만 원 수준까지 네, 이 과거의 지지 라인 때 구간이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는 20만 원 초반 가격이 좀 2차 저항 대가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 초중반에서는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시고 네, 10만 원 후반 그리고 20만 원 초반에서 좀 물량을 덜어내는 형태로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경수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도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리스트 선물 또 어떤 선물일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소통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네. 장중에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매수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뭐 말 그대로 관심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들은 이제 저점을 다지고 기간 조정과 고개를 돌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대시세 초입인 종목은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제 관심주를 설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첫 번째,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 견고한데 과대납폭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이 이제 2,400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보, 대응도 같이 네,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3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KMW, 47,00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KMW 통신장비주이죠. 지난달에 통신장비주들이 한 차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저점을 또 한 번 낮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90원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신데 이 종목 이분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지금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통신장비라는 업종 자체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망을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뭔가 이제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자, 코로나가 터지고 국가 예산, 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예산들이 전부 다 이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쪽으로 지원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사실 계획만 있었지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날만 하니까 이제 또 전쟁 리스크에 방산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고 국가 예산도 주요국들이 다 무기 살려고 하고 뭐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식량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정책 예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5G 통신 장비 쪽 종목들의 실적이 좀 견고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좀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일자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6,800억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3천억 그리고 2021년도에 매출액 2천억 작년에는 매출액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에서 450억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이제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좀 큰 상승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실적이 점점점 감소하고 주가도 좀 제자리를 찾아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자리는 어디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느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부정적이에요. 네. 하지만 자, 2개년도 실적이 적자고 올해 적자가 뜬다 하더라도 4개년도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관리 종목 리스크가 없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를 보면요. 자, 1,600원 가격 위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고 단기적으로 약 60%의 상승이 이제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파월의장에 대한 그런 발언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급등락 롤러코스터 흐름 속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1,600원을 기준 잡고요. 요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해서 좀 평대가를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10,000원에 매수한 물량은 자, 1차 목표가 17,000원 가격, 이 직전의 고점 가격을 목표로 자, 10,000원에 샀는데 17,000원이면은 70% 정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술적 관등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KMW 종목이 엄청난 가격 조정 이후에 옆으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는 10,000원에 사서 17,000원에 판다.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여러 번 나온다면은 네, 10,000원에 다시 사서 17,000원에 다시 판다. 10,000원에 다시 사서 17,000원에 다시 팔겠다. 이렇게 일단은 연말 연초 대응을 진행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전쟁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정말 주요 국가에서 5G가 아니라 뭐 6G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뭔가의 모멘텀이 부각될 때 요 17,000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20,000원 초중반까지 좀 추가적인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을 좀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서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4183번님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모아텍이고요. 7,800원에 30%입니다. 너무 빠지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아텍 오늘 종가 3,8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 나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점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모아텍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는 실적을 잘 받쳐주고 주가도 지난 9월달, 10월달 빠져도 이제 크게 이제 떨어지는 거 없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모아텍 종목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종목은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가 이제 이슈가 붙고 매수세가 붙었을 때는 14,0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 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과거의 저점 가격인 자, 4,7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3,800원까지 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테마주들 막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가격 조정과 오랜 기간 조정과 언제 또 매수세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일 수 있지만은 저는 3,800원 부근이 어쨌든 이제 기업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 이제 좀 평단가를 좀 낮춰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중 조절은 이제 이번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캔들이 자, 한 5,400원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400원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5,4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과거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야겠습니다만은 과거에 7,300원 가격과 그리고 6,200원 수준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엄청난 지금 1년 넘게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 긴 지루한 이제 뭐 기간 행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행보 구간에서 평단가를 잘 낮춰가시고 그리고 4,700원 돌파하는지 5,400원 돌파하는지 6,000원에서 7,000원 매물대까지 이제 돌파 시도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본전권이라도 혹은 뭐 약손실 구간이라도 빠져나오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모아텍에 대한 전략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미글로벌 매수가 32,000원에 비중이 15%, 매수가 올까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작년에는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지만 최근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네옴시티 테마가 사실 이제 좀 이제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식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 과거에 전부 다 몇천 프로씩 폭등이 나왔던 신선했던 재료거든요. 하지만 관련된 이슈로 큰 시세가 나왔다면은 그 테마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각될수록 그 시세 파동의 크기는 점점점 좀 작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한미글로벌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와 좀 지지 가격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한미글로벌 종목의 이제 재무추이를 보면요. 회사가 이제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좀 건실하게 뭐 이렇게 토목, 건설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주가가 과거 만 원에서 48,000원까지 우리 네옴시티 이슈로 4배에서 4.5배 정도까지 큰 시세가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주요 지지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21,500원과 그리고 과거에 V자 반등이 나왔던 캔들의 눌림목 가격대가 자, 요 캔들입니다. 이제 19,000원 가격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000원과 21,50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4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자, 미래 시점에 이 19,000원과 21,500원 가격이 앞으로 주요 기준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안 깨면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상단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그동안 주가가 몇백 프로가 올라간 것에 대한 이제 하락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큰 수급이 유입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테마가 부각된 기준 캔들이 자, 13,5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19,000원과 21,500원 가격을 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13,500원까지 하락 가능성을 염두해서 비중 조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 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만들어진 네, 이제 일봉상 추세 상단인 자, 28,000원 가격을 1차 목표가로 대응해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평단가는 32,000원이지만은 자, 2만 원 초반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놓고 28,000원 부근에서 이제 매도로 출구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글로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네. 관련주들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제 7월 말부터 사실 빠졌고 사실 이제 지수는 9월달, 10월달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은 두 달 전부터, 7월달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4개월째 연이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한 첫 번째 과대낙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길게 볼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네,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지지선,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점검을 해드리면요. 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하반기 이 종목이 11만 5천 원 수준까지 저점을 다집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32만 원까지 큰 시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가격대까지 다시 네, 상승을 반납한 저점, 과대낙폭,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가는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분할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 지지선은 11만 5천 원 가격, 즉 2020년도 하반기 저점에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점의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뜨거운 시세가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는 네, 충분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 15만 5천 원 가격이 자, 지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22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깼기 때문에 15만 5천 원 가격이 미래 시점에는 저항이 된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15만 5천 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이제는 좀 공략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뜨거웠던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화장품 관련주지만은 네. 이제 농업 테마주들이 스마트팜 어제 기존의 사업 영역이랑은 똑같은데 이제 뭐 재료만 붙여서 강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된 이제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 이름은 농우바이오라는 농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씨앗과 이렇게 그 새싹들을 이제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발생되는 전통적인 이제 농업 관련주가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네, 회사가 건실하게 이제 운영이 됐었던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폭락장 때 6,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16,000원까지 네, 올랐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바닥을 찍은 게 7,600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약 60%의 폭락이 나왔다. 그리고 그 폭락이 나오는 동안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어요. 즉 시장의 소외주였습니다. 뭐 2차 전지 갈 때, 인공지능 갈 때, 로봇 테마주들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제 막 바닥에서 무슨 테마로 간다? 네, 우리 스마트팜 테마로 이제 막 테마가 태동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 눌림목 가격, 이제 손절가를 7,600원 가격, 네, 이 돈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 7,600원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즉 우리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폭등했다가 저점 다진 캔들이 7,600원인데 그 7,600원 가격 위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반등하는 자리를 네,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으로 활용해 가신다면 충분히 네,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주 그게 우리한테 수익을 줄까라는 게 과거의 버전이고 오늘부터는 스마트팜 농업 테마주로서의 좀 단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9천 원 가격, 그리고 2차 목표가 이 9,6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위로 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우바이오까지 오늘 공략주 SK이노베이션과 농우바이오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